네,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요. 지금 회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네. 아,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또 유튜브 찍게 되네요. 뭐 다른 분들 지금 많이 뒤에서 쳐다보는데 저 보호망 별로 신기 않습니다. 넉살이 두껍거든요. 아,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신가요? 네. 저기 사람 없으면 저기서 마스크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. 보는 시야가. 저 보호망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킵니다. 아, 지금은 올해는 1월달인데 솔직히 12월달에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바빴고 또 보험 업계도 되게 잘 됐어요. 그런데 1월달은 보험회사도 비수기고요. 장사가 잘 안 될 때예요. 근데 저 보호망은 예, 1월달도 매우 바쁩니다. 정말 구독해주시고 가입해주시고 많은 문의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, 예, 1월달에 정말 바쁜데 어저께도 밤 12시까지 일하고요. 그리고 지금 아침에 지금 회사 나가고 있는데 아,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도 한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솔직하게 그때는 저 혼자 영업했었고 저 보호망도 이렇게 솔직히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외모는 이쁘지는 않지만 네, 제 노력과 열정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신뢰를 쌓이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솔직히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약간 늦게 보내드려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은 바로 피드백이 되는데 보호망님은 좀 많이 바쁘신 것 같다.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 정말 죄송하고요. 오늘 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피드백 해드리고 설계서나 상담이나 제대로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하신 많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정말로 가성비 대비 보험 좋은 보험 상품을 30개 회사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 가입 문의, 또 하나는 이제 보상 문의예요. 이제 저는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. 어떤 분들은 상품에 대해서만 계속 올리는데 보호망님은 손해사용사,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과 직원인 줄 알았대요. 네. 아, 그 저도 똑같은 보험 설계사인데 저 대형 프라임에셋 대리점에서 본부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죠. 아, 그런데 왜 보상 쪽에 영업은 안 하시고 왜 보상 쪽만 올리세요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솔직히 보상을 알아야 보험 영업도 잘하고요. 또한 보상 쪽을 잘 알아야 고객에 대해서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진단비다, 암이나 뇌혈관, 심혈관 혹은 수술비죠. 수술비 요즘에 핫하잖아요. 저도 뭐 가성비 대비 좋은 수술비를 뭐 DB나 KB 아니 메리츠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는데, 그래서 수술비 쪽으로 솔직히 제가 많이 올려드리는데 수술비에 대해서 질병 코드나 보상 사례를 알아야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나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떤 수술비가 보상이 받기 까다롭고 어떤 수술비가 보상받기 쉽구나, 그리고 정말 고객들한테는 가성비 대비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줘야겠다, 그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. 그래서 네, 저도 정말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. 오늘 다 가서 생일 기념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. 다른 유튜버님들은 아니 보호망님을 이렇게 정보에 빠삭하고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. 저는 막 컨텐츠 막 생각할 내가 명이 없는데 보호망님 거 컨텐츠 쫓아도 되나요? 이게 물어봐요. 제가 쫓아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정말 많아요. 지금 가서도 뭐 수술이나 진단 쪽으로 많이 올리긴 할 건데요. 일단 머리가 아이디어가 네. 보호망은 정보가 빠르답니다. 네. 원수사 하면 이제 각 보험사죠. 각 보험사에서 저한테 소식을 제일 빨리 갖다 줘요. 왜냐면 제 유튜브에 제가 바로 올릴 거거든요. 그럼 유튜브에 올린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다 아니면 KB다 이런 보험사에서 저한테 주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도 솔직히 앉아가지고 광고가 무료 광고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다 광고를 할 거예요. 그러면 그분들도 아, 보호망님 좀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보호망님한테 알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겠구나. 그래서 그런 따끈따끈한 핫한 정보를 저한테 많이 준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최신 트렌드나 아니 정보 아니면 상품 비교 아니면 정말 여러 회사 다 비교를 원한다 그러시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세요. 그럼 제가 정말로 신상품이죠. 뭐 옷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뭐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이나
뭐 휴대폰이나 다 솔직하게 따끈따끈한 최신형이 좋잖아요. 근데 보험도 최신형, 그냥 최신 상품으로 제가 바로바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. 보험 상품은 기존의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오는 신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도 그 시기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만 눈치싸움이죠. 눈치싸움.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농협손해보험을 가입을 했어요. 네, 유사함은 1,000만 원 가입했는데 이번 주는 유사함이 2,000만 원 혹은 3,000만 원 가입이 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주마다 상품의 내용과 보장 한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꽉 잡고 있으니까 다 회사마다 비교해서 좋은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. 만약에 아 보험왕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제가 다음 주나 미리 예상되는 플랜이 다 있으니까 아 이번 주는 가입하지 마시고요 2월 달에 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나오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한 달만 더 기다리세요 이러고 저는 바로바로 그분한테 가입을 안 시켜드려요. 저는 솔직히 양심상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지 뭐 보험료 그 5만원 10만원에 연연해가지고 아 바로 가입하세요 그 상품 안 좋아요 유튜버에 있죠 딱 한 글자. 네,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무조건 깨고 가입하고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. 네, 저도 애 자녀 3명 키우고 있고 또 예 본부장으로 있고 또 저희 실장이나 팀장님들이 저 많은데 제가 양심적으로 하지 그거를 솔직히 제가 좀 불합리하게 아니면은 제가 불법적으로 제가 양심에 진짜 뭐 좀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면 저 밑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보고 저도 예 좀 명분도 안 서고 저도 좀 위신이 안 서잖아요.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정직하게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번 달 1월 달도 다른 분들이 솔직히 많이 힘들다는데 저 보험왕은 지금도 뭐 12월 달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그 제 나름대로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보험왕 바빠도 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약간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성심성의껏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일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최선을 다하고 거만 떨지 않고 항상 겸손하면서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